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왔던 곳입니다. 사실 정말 짧게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잠시 드라마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1998년 모든 게 불안했던 그때 브라우스와 펜싱에 진심인 18살의 나이도 자주 가던 책방에서 새로운 알바생 22살의 백이진을 만나고 서로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리틀 포레스트, 미스터 선샤인의 김태리 배우와 영화와 드라마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남주혁 배우의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고 한국 최초 펜싱을 소재로 한 드라마며 영화 클래식 같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입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잖아. 먼저 인천으로 가보겠는데요.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나왔던 곳입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먼저 가볼 곳은 드라마 10화에서 백이진이 선배와 택시를 잡던 곳입니다. 촬영지로 나온 곳이 바로 중구청 버스정류장 바로 옆이고 드라마에서 작품 저작권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그림 있는 곳 앞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뭐 잠깐 지나가는 에피소드지만 저는 예전에 인천 영상위원회와 작업할 때 가본 곳이면서 바로 옆에도 촬영지가 있어 가던 길에 들렸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것은 인천 중구청 앞쪽으로 가보겠는데요. 중간에 나이도가 뛰어다녔던 것도 촬영 주면서 가다보면 개화기인 1890년이 지어진 구인천 일본 제18은행이 보입니다. 찾아보니 군산에도 18은행의 지점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군산 근대미술관으로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나왔던 곳인데 드라마 3화에서 나이도와 백이진이 쉬는 곳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왔던 곳입니다. 사실 정말 짧게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잠시 드라마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개화기 때 지은 건축물이 있어서 카페의 외관을 개화기 느낌으로 지은 모습인데요. 선이구라프라는 카페가 있지만 이 문은 다른 가게 입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거리가 인천 계양 누리길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10명 이상 가실 분들은 비용 부담 없이 사전 예약하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화에서 회식하는 백이진, 12화에서 나이도와 구멍가게에 들린 백이진, 다음은 경기도 수원 팔달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이곳은 자주 등장하는 곳인데 동네 버스정류장으로 나온 곳입니다. 이제는 드라마에서 자주 나와서 벚꽃 명소로 알려진 팔달산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팔달산 인근에 있는 수원화성은 1997년 창덕궁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는데요. 저는 팔달산을 처음 가본 게 드라마 나의 아저씨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안이 할머니를 요양원에서 몰래 데리고 나올 때 달이 보였던 곳이어서 와봤었는데 그게 아마 2019년 2월일 겁니다. 드라마와 비슷한 시간에 야경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는 많이 안 알려진 촬영지여서 드라마와 영화에서 거의 못 보다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와 금수저에서도 나오고 제가 두 번째로 가보게 된 계기가 지금 이 드라마 25-21 때문입니다.
참고로 찬흥지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은 팔달문 서쪽으로 해서 계단을 타고 가면 금방 찬흥지를 만나볼 수 있는데 전부 계단길이니 이 점 감안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 21의 주요 촬영지 중 한 군데로 가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이것은 나이도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나이도의 두 번째 학교, 태양고등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우선 논산여상은 1981년 개교한 학교라서 주인공 나이도와 같은 나이의 학교입니다. 이곳부터 그때의 감성이 느껴지는 곳인데 옛 느낌을 갖고 있지만 학교만 봐서는 정확한 연도를 파악할 수 없기도 하니 주로 촬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드라마가 종영되고 바로 2002년 5월 초에 가봤는데요. 이미 논산은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인상 깊었던 문지훈과 고유림이 대화하던 철봉 쪽으로 가보겠는데요. 가운데서 보면 학교 건물이 운동장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아늑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학교 건물 쪽으로 가보면 나이도가 고유림한테 우산을 던져주는 장면을 찍은 곳이 보입니다. 참고로 논산여상은 드라마 반올림2,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어서와, 더글로리 등 생각보다 많은 작품에서 촬영지로 나왔다고 합니다.